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. 과욕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.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욕가창학 이호섭의 가요가창학.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. 이호섭 이채훈의 가요가창학. 도서출판 지식공감. 여러분도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참여하시면은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.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. 아, 저는 목포에 사는 최현산입니다. 네. 목포에 살고 계시고요. 오늘 노래도 네. 한번 통 크게 한번 불러보실 것 같은데 어떤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? 아, 이근종님이 아유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가면 안 되나요? 이러는데. 아, 박우철님이에요. 네. 세월에 던진 사랑입니다. 아, 세월에. 네, 더 이상의 이론은 안 되시나 봐요. 네, 바로 내 노래명을 아, 맞습니다. 가슴에 차 묻지 마세요. 또.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. 날 두고 가버린 사람 모래에 발자국처럼 언젠가는 지워지겠죠. 사랑은 파도가 추억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. 네, 아주 네. 시원하게 불러주셨습니다. 그러게. 네. 오, 어떻게 불러보시니까 어떻게 속이 다 후련하신가요? 네,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아, 노래도 너무 잘해주셨고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이따가 이제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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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아이고, 사랑까지 네. 들었으니까 저희가 네, 예,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저는 신정일이라는 사람입니다. 청량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.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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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노래 그 사랑 지금 이렇게 다 마무리 지금 하고요. 준비하고 예. 있습니다. 남유 선생님의 그 목소리에 반해서 예. 제가 오늘 울리는 경부선을 네.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. 난나란냔냔나라나나 시작. 연 보랏빛 코스모스 꿈을 찾는 블레드홈 꽃소매를 부여잡고 한없이 우는 어두운 남자여 구름살이 넘어갈 때 잊어버린 속이네요 걸어 한마디로 떠나서는 참 남긴 네 아주 그 네. 남주 선생님 그 느낌을 좀 내려고 네, 완전히 지금 표현을 잘해주셨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요 네. 네. 자,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결과는 나중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또 박수진님께서 네, 쟁반 위에 옷구슬 네. 빠르르르 네. 구르는데요.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성시 마도면 최수연입니다. 오, 화성시에서 나오셨군요. 네. 오, 저 이제 오늘은 현철 선생님 노래요. 네. 보고 싶은 여인으로 했어요. 아.
사랑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 생각난다 생각난다 가고 없는 그 사람이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나 오고 싶은 내 여인아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보고 싶구나 아 시원하게네 올려주시네요. 와, 그러네요. 네. 확실히 네, 자 한 노래 잘 들었고요. 네, 또 별가는 방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수고하십시오. 잘 들었습니다. 네, 작년기를 지금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보내고 있는 송일용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네, 네. 이제 기운 내셔서 네. 한번 노래 불러볼 텐데 어떤 노래 네. 불러보실까요? 나훈아 선생님의 가라지. 가라지. 가라지 예 네. 좋습니다.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이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이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깨나 떠나겠다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을 왜 너는 모르니 너 떠나면 넌 뻔히 알잖니 안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아이고 네 아주 감정 중입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 네,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드리고요. 네.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시흥에 살고 있는 민상훈이라고 합니다. 아 민상훈님 이렇게 뼈대도 다듬고 황골 탈퇴를 한 그 실력을 가지고 불러보실 노래가 어떤 노래가 이거? 강승모의 사랑아요. 사랑아 네 좋습니다. 아, 네.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사랑아 이제는 울지 말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떠나야 하는데 나는 못 가요
그물 가슴에 맺혀 사랑을 했던 우리 추억이 힘입혀 울고 있는데 가져선 안 돼 사랑이기에 이제는 멈춰야 해요 이겨라 이겨라 아프지 않게 내 사랑 데려가줘요 네 아주 애절하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와 강승모씨 노래 그냥 시원하게 올리시네요. 자, 노래 잘 들었고요.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은 네. 지금 여기 이제 다섯 분 중에서 월 장원전에 진출하실 분을 네, 우리 이채훈 선생하고 저하고 서로 사전 약속 없이 손가락으로 네 번호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만약에 똑같은 번호가 나오면은 그 한 분이 네 진출하게 되시고 네. 저희가 각자 다른 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예. 그 두 분이 올라가셔서 네 월 장원전에서 맞붙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셋